네, 안녕하십니까. 골닷컴 김영중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FC 서울과 강원 FC 15라운드 경기 다녀왔습니다.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1대 0으로 홈팀 서울이 승리를 하였고요. 이날 승리로 서울은 승점 3점을 추가하면서 2위 자리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서울은 기대했던 것만큼, 그리고 공격 작업을 많이 했던 것만큼 득점을 뽑아내지 못했죠. 네, 1대 0, 한 골차 승리를 가져갔고요. 경기 막판에는 이제 수비 집중력이 조금 이제 흔들리면서 실점 위기까지 갔었고, 실점을 할 수도 있었지만, 자, 어떻게든 막아내서, 네, 승리를 챙겼습니다. 네, 이날 승리로 이제 서울은 강원 징크스에서 조금 벗어날 수가 있었는데요. 최근 이제 다섯 경기를 서울이 강원과 치르면서 1승밖에 없었습니다. 1승 2무 2패로 조금 이제 저조한 성적을 거뒀는데, 이날은 어쨌든 강원의 밀집 수비를 깨면서 득점에 성공을 했고 승리를 챙겼습니다. 네, 그동안은 이제 강원 밀집 수비에 굉장히 좀 고전을 했고 지난 시즌은 그랬죠. 그리고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는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주심에 오심이라는 판정이 최종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3대 2로 패한 또 경험이 있었죠. 춘천 원정에 가서. 네, 득점 장면을 보면은 이제 윌리안 선수가 전반 28분에 백종범의 이제 골킥을 굉장히 좀 재치 있게 경합해서 이겨냈어요. 한 30m? 약 30m를 단독 드리블 하면서 김영빈과 윤석영을 제친 후에 오른발 슈팅으로 날카롭게 골망을 갈랐습니다. 경합 과정에서 손을 썼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VR 판정을 좀 리뷰를 했었는데, 네, 윌리안 선수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자신은 이제 파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했다. 그리고 이제 옵사이드 판정이 날까라고 혹시라도 좀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네, 아무 문제 없이 득점으로 인정이 됐었습니다. 네, 윌리안은 이제 최근 4경기에 3골을 뽑아내면서, 크랙다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제 K리그2에서는 가장 슈퍼 크랙의 모습을 보여왔던 윌리안이기 때문에, K리그1에서도 네, 좀 부상에서 돌아오고 컨디션 회복을 하면서 좋은 모습,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난 제주전에 이어서 두 경기 연속골이고요. 네, 최근 네 경기에서 세 골째를 뽑아낸 윌리안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주심이 오늘 좀 김희근 주심이었는데 좀 서울 선수들과 좀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서울 선수뿐만 아니라 이제 감독, 아니스 감독님이랑도 조금 마찰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좀 다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일단 첫 번째 만남은 재밌었어요. 전반 34분에 이제 강원의 크로스가 반대쪽으로 흘렀고, 강원 이제 최전방 공격수자 박상혁 선수가 달려가서 터치라인 근처에서 볼을 살렸는데, 그 바로 옆에 있던 서울의 이제 몸풀던 후보 벤치 선수들은 모두 나갔다고, 볼이 나갔다고 소리를 막 들었어요. 근데 이제 주심과 부심은 나가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고, 이어진 상황에서 이제 강원의 김대우 선수가 중거리 슈팅을 시도합니다. 그게 또 유효 슈팅으로 이어지면서 백종범이 간신히 가까스로 막아내면서 서울은 실점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아넥스 감독은 그 당시 상황에서 이제 굉장히 항의를 했고, 아넥스 감독도 이제 거기, 터치라인, 그 서울 벤치 쪽이었기 때문에 가까이서 봤겠죠. 네, 라인을 타면서 이제 봤을 텐데 주심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아넥스 감독은 항의를 했고 결국 주심이 다가와서 중재를 하면서 상황은 이제 훈훈하게 마무리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아넥스 감독과 김희건 주심은 악수도 하고 이렇게 서로를 격려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보시면서 좀 생각나는 어떤 장면이 또 생각난다 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바로 이제 지난 13라운드 울산 현대전 의 상황과 매우 비슷했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나상호 선수의 볼키핑이 나갔다고 판정을 주심이 했었고요. 그래서 울산 볼이 선언되고 이어진 공격에서 바로는 아니지만 한 1, 2분 뒤에 이제 박구 선수가 결승골을 터뜨립니다. 네, 그때는 이제 실점으로 바로 연결된 장면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터치라인을 나갔냐 안 나갔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네, 결국 항의를 하던 아닉스 감독님이 경고 2회로 퇴장을 당하게 되죠. 네, 그 여파로 이제 아닉스 감독님은 그 다음 라운드 제주나이티전 때 벤치에 앉지 못하고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후반 30분에는 아닉스 감독님이 김희곤 주심에게 경고를 받습니다.
네, 이날 전반부터 이제 테크니컬 에리어를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조금씩 벗어나면서 선수들에게 지시를 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동준 대기심, 이날 대기심이 이동준 심판이었어요. 이동준 대기심에게 지적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시영수 감독님 쪽은 뭐 별로 그런 지적을 안 하는데 계속 테크니컬 그 기술 지적을 뭐 두어 발짝씩 계속 벗어나는 아이스 감독님의 모습을 보고, 네, 이동준 대기심은 네, 테크니컬 에어리어를 벗어나지 말아주세요라고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그게 잘 되지는 않았어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동준 대기심이 김기건 주심에게 경고를 한번 줘야겠다라고 어떻게든 이제 무선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플레이가 끊긴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주심이 수월 벤치 쪽으로 다가와서 아닐스 감독에게 노란 카드 경고를 줬습니다. 또 아닐스 감독님은 거기서 또 항의를 했고요. 뭐 김진규 코치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이제 코칭 스태프들, 뭐 지원 스태프들까지 와서 막 말리고 막 했었죠. 그래서 김인권 주심은 한 번만 더 나오시면 뭐또 경고가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결국에 또두 사람은 또 훈훈하게 하이파이브까지 하면서 네,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닐스 감독님은 이제 이후 기자회견 때 제가 좀 미숙했다, 경기를 지휘하다 보면 자꾸 그렇게 되더라, 나의 불찰이다, 개선하겠다 이렇게 또 다짐을 했고요. 후반 14분에는 김희곤 주심과 나상호 선수가 조금 언쟁이 있었습니다. 네, 나상호 선수가 강원 수비 3명 사이를 돌파를 드리블 돌파를 하다가 결국 김영빈 선수와 충돌을 하면서 넘어졌어요. 그렇지만 이제 김희곤 주심은 휘슬을 불지 않았고 강원 공격으로 바로 전개가 됐죠. 네, 그다음에 이후 이제 강원 공격이 좀 끊긴 후에 김희곤 주심은 나상호 선수를 불러세우면서 강하게 뭐라고 했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기성용 선수가 달려와서 두 사람을 떼어놓는 상황이 연출이 됐죠. 네, 그 중계 화면에는 잡히진 않았지만 김희곤 주심이 뭐 제가 봤을 땐 화가 좀 잔뜩 났었어요. 그런 표정으로 네, 말리는 기성용까지 뿌리치면서 나상호에게 다가가서 강하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나상호 선수도 처음에 막 어필을 하다가 네, 결국에는 이제 뭐 물러나긴 했는데 주심이 이제 계속 뭐라고 했죠. 강한 어조로 뭐라고 했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뭐 축구를 보면서 뭐 최소 K리그에서는 주심이 이렇게 좀 흥분한 장면, 감정적으로 나온 장면은 좀 처음 보고요. 제가 뭐 그래도 한 30년 봤는데 네, 좀 재밌는, 좀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네. 경기 끝나고 나성호 선수에게 직접 한번 물어봤거든요. 주심 선생님과 뭐 서로 존중을 못한 부분이 좀 있다, 그러면서 이제 끝나고 잘 마무리를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제가 파울을 뭐 아니냐고 일단 묻는 상황에서 저도 이제 심판쌤을 존중하지 못했고 또 심판쌤도 그 상황에서 좀 감정적으로 이제 저한테 좀 존중을 해주시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뭐 그거를 떠나서 일단은 경기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저나 심판쌤이나 이제 감정적으로도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경기 중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또 경기 후에도 심판쌤이랑 잘 이야기해가지고 또 좋게 마무리 잘된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뭐좀 보기 드문 장면들, 재밌는 장면들이 많았던 FC서울과 강원FC의 경기였고요. 좀 화제를 바꿔서 언더 22세, 22세 이하 자원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서울은 이날 그 강원전 그 출전 선수 명단 18명, 18명의 엔트리에 22세 이하 자원을 4명이나 넣었습니다. 이태석, 이한범, 백종범, 그리고 김신진 이렇게 4명이었는데, 사실 서울은 이제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열리고 있는 20세 이하 피파 월드컵 대회에 지금 강성진과 이승준 그리고 조영광을 출전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언더 22 규정을 일시적으로 면제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울은 4명의 선수를 이날 경기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요. 3명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네, 이태석, 이한범, 백종범이 선발 출전을 했고, 후반전에는 이제 김신진까지 투입이 되면서 4명 모두 경기에 뛰게 되었죠. 네, 사실 다른 팀들 같은 경우는 언더 22세 카드, 이 자원들의 활용, 이 의무 규정에 대한 활용 때문에 고민이 많거든요. 그런 구단들이, 팬들이 잘 아시다시피 몇몇 구단이 있죠. 일부 구단들이. 네, 그래서 이제 뭐한 10분, 뭐 15분 정도만 뛰고 바로 이제 교체하는 게뭐 이제 사실 놀라운 장면이 아닌 수준까지 됐거든요. 근데 서울은 이제 주전 자원을 언더 22세 카드로 활용을 하는 경우가 꽤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태석 선수는 이날 경기 전까지 올 시즌 14경기에 나와서 무려 1,103분을 뛰었어요. 이한범 선수도 이제 부상에서 돌아와서 6경기를 뛰었었고요. 오늘 경기까지는 7경기죠. 주전으로 당연히 활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골키퍼 백종범이나 이제 뭐 멀티플레이어 김신진 이런 선수들도 뭐 확실한 주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준주전급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걸 보면 다른 팀들과는 좀 대조적인 행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FC 서울 유스 팀이 이제 오상고 언더 18세 팀이죠. 오상고 이 축구팀이 이번 달에 열렸죠. 그 제44회 대한축구협회장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좀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당분간 이제 서울은 언더 22세 자원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될 듯한 그런 상황이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또 강원 얘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강원은 이번 경기에서도 무득점을 기록하고 그러면서 최근 5경기 연속 무득점. 뭐 당연히 득점을 못했으니까 승리할 수도 없었겠죠. 네, 그래서 5경기 연속 무승 행진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 뭐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지금 지난 시즌에 김대훈 선수가 12골 13개의 어시스트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양현준 선수는 8골을 넣고 4개의 어시스트를 했을 거예요. 네, 양쪽 측면에서 이제 오른쪽 김대원, 왼쪽 양현준 이런 구성으로 작년 시즌에 큰 재미를 봤었죠. 그리고 가운데 이정현 배 있었고요. 네, 그렇지만 올 시즌 이제 김대원 선수는 출전 시간 자체가 좀 많이 줄었고요. 후반 교체 멤버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양현준은 이날 경기까지 14경기에 나와서 네, 그중에 13경기가 선발이었고요. 네, 이렇게 많은 경기에 나왔지만 올 시즌 기록은 한 골, 1도움입니다. 네, 이한 골도 이제 그 전주 원정 가서 전북을 막판에 한번 잡았잖아요. 네, 이때 터트린 골이 유일한 양현준 선수의 득점입니다. 네, 최용수 감독은 지금 최전방 스트라이커인 이정엽의 폼이 올라오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지난 시즌에도 이정엽이 이제 가운데에서 버텨주고, 뭐 연계해주고, 패스를 뿌려주면서 양측면에 김대원과 양현준이 굉장히 또 활약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정엽 선수의 이제 복귀를 했죠. 이정엽 선수의 폼이 좀 올라온다면 두 선수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정엽 선수가 올 시즌에 이제 초반에 부상으로 빠져있는 동안 디노 선수한테 그 역할을 좀 기대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전혀 그 역할을 해주질 못했죠. 뭐, 디노는 이제 결국 뭐, 최영수 감독님의 그런 좀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랐는지 이날 경기 명단에도 빠졌고요. 네, 솔직히 이제 뭐 득점력도 좀 부족하고, 뭐 지난 시즌 초반에 이제 두 골을 넣으면서 강원 팬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바로 이제 아킬레스건 부상을 입으면서 장기 이탈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올 시즌에 돌아온 디노인데, 아, 좀, 모르겠습니다. 이제 결정력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다음에 연계 능력, 뭐 이정엽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죠. 그리고 또 키가 190cm나 되는데 뭐 공중볼 장악 능력도 조금 뭐 크게 뛰어난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솔직히 그래서 뭐 이런 말 해도 되나 싶긴 한데 솔직히 저는 강원 경기 올 시즌 경기를 좀 많이 보면서 과연 디노가 K리그 1 무대에 통할 수준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정엽 선수가 돌아오면서 오늘 경기도 이제 전반 34분인가에 투입이 되면서 좀 생각보다 좀 이른 시간에 투입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뭐 복귀하고 이제 리그에선 뭐 굉장히 좀 최고로 오랜 시간을 활약을 했었는데 한 60분 가까이 뛰었죠. 추가 시간까지 하면. 작년만큼의 그런 퍼포먼스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상에서 막 돌아온 선수치고는 뭐 그래도 괜찮은 활약을 했었습니다. 최소한 이제 전방에서 좀 비벼주는, 몸싸움 해주는 것들은 올 시즌 초반 경기보다는 훨씬 강원이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나아졌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정 선수의 컨디션이 빨리 올라오느냐, 이게 또 강원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 득점력 이 부분을 좀 탈피할 수 있는 네, 그런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렇게 강원FC와 FC 서울과 이제 강원FC의 경기에 대한 뭐 경기 내용에 대한 리뷰는 아니고요. 뭐 이야기거리들, 그런 스토리들을 한번
제가 얘기를 해봤고요. 경기를 좀 쭉 다니면서 K리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K리그 팬들께서는 좀 한번 봐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 네, 뭐 좀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면 좀 더 열심히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경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